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최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외에도 경북대, 전북대, 경상대학교 수의학과에 합격을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생으로서 여러분들께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전체 대학 입시에서 수시가 70%를 반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수시 학종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주로 봅니다. 이 중에서 서류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반영을 하는데 일부 대학은 추천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생기부 면접과 제시문 면접을 보았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많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활동보다는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점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썼었던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초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고의 일부를 따왔는데요. 이 중에서 노란색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박스에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특정 미생물을 관찰을 했고, 그런데 진균이 발견돼서 당황을 했고, 다시 관찰 후에 진균을 분류를 했다. 다른 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 조언을 구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다. 이 분야에 큰 열정을 가졌다. 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배우고 느낀 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문항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분홍색깔 적힌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다시 관찰 후에 진균을 분류했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지식과 관찰, 탐색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다시 살펴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 연구원님께 조언을 구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구의 참된 즐거움을 체감했다고 썼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 진로 희망 사항에서 연구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절대로 활동만 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를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대학 공통 자기소개서지만 4번 문항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는 책의 내용을 묻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그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바이러스의 습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 진로와 관련된 책이죠. 여기서 저는 동기를 한줄 쓰고 간단한 책 소개를 한줄 쓰고 느낀 점을 네다섯 줄을 적었어요. 그리고 후속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적었습니다. 느낀 점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을 읽어보시겠어요? 느낌이 들었고 어떤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어떤 기분이 들었고 하지만 책의 이 부분은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돼서 밝혀내 보고 싶다는 내용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책 아니야? 이렇게 막 물으시지만 책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 제가 배우고 느낀 점을 적는 것이라는 걸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우선 저는 생기부 면접의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수능 전후의 짧은 시간에는 다 준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생기부가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었던 활동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한글 파일에
예상 질문을 쓰고 그것에 답변이 적은 다음에 프린트해서 자투리 시간에 계속 보시는 것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얘기를 하자면 질문을 받았을 때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뒤에 여러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실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대 A 학생이 실습에서 본인이 조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몰래 다른 조들의 수생 동물들을 모두 죽였다. 죽음 끝에 A 학생은 자백을 했고 학생회에서는 A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통 질문 중 하나로 A 학생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려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으로 동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저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이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것도 면접 기출 중 하나인데 반려동물의 기숙사 출입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제시문이었습니다. 그 제시문 중에 반려동물 괄호치고 곤충 물고기 포함 괄호 닫고 의 출입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때 공통 질문에서 괄호하는 이 단어들이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가 질문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꼭 꼼꼼히 읽으시고 그리고 그 제시문에는 굉장히 평소에는 쓰지 않는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답변할 때 말하면은 좀 더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는 느낌으로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학생부 전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내신을 챙겨줬으면 합니다. 3학년이라면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 4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2학년 때는 1, 2학기 합쳐서 40%지만 3학년 때는 한 학기만 해서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 내신 다 끝내고 나시면 그 3학년의 체감 비율이 높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비교과 활동을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선 학교에서 해주는 활동에 가능한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 활동도 소극적으로 따라하진 말고 본인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보상이 매우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런 보상을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